누나하고 날 초대하겠대네. 그래요? 언제요? 어, 내일. 자. 이모, 여기 세팅! 빨리. 자. 주시고. 사이다. 어라? 이런 면도 있었어? 드디어 홍 회장 집에 가보는 거야? 완전 대저택이겠지? 어머, 어떡해. 어, 나 궁금해서 어떡하지? 어, 나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뭘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? 여보, 엄마 남친 홍 회장님이 나랑 정팔이 초대했다? 아, 그래? 어, 그 양반 갤러리에 호텔 리조트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래. 혹시 대학교는 안 가지고 있나? 그럼 당신 교수 자리는 직방인데, 그치? 엄마한테 푹 빠져있던데 당신 교수 자리 하나 정도는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당신 희망을 가져. 기죽지 말고. 알았지? 영준아. 어? 차영준? 못할 짓이네. 지금 노들이 같이 오는 길이가. 어머, 차영진 씨 왔네. 어, 고마워. 반가 반가. 아, 정우 씨도 반가 반가. 어머니,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그래, 여 앉아라. 앉으세요. 저 다름이 아니고 저 정수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. 아, 진짜야? 어, 그러기로 했어. 엄마, 그럼 잘 된 건가? 그래, 뭐 다시 이렇게 인연이 된 이상 잘 돼야 안 되겠나. 옛날처럼 정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. 알았나? 아, 그럼요. 걱정 마세요. 저희 아버지도 많이 달라졌어요. 아, 그리고 그때 그 계모도 쫓겨났고요. 옛날 같은 그런 일 다시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. 네. 정수야, 너도 뭐라고 한마디 좀 해봐. 뭐라고 얘기해? 아니, 뭐 이렇게 차영준의 여자로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. 됐어. 정수야, 잘 생각했다. 너 갤러리도 옮기냐? 아니. 아,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. 하던 일도 있고. 아무튼 직장까지 옮기는 건 좀 걸려서. 그래. 정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두세요. 정수가 마음이 편해야 제가 편하거든요.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. 어머님, 저 이제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도 먹고 정수 방에서 놀다 가도 되죠? 운동장만한 차영진 씨 집 놔두고 왜 좁아터진 여기로 온대요? 아니, 모르겠어요. 여기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제 집 같아요. 저 아예 결혼하면 처가살이 해도 될까요? 아이고, 참 싱겁기는. 그럼 차영진 씨 집엔 내가 들어가 살면 안 될까? 왜? 가족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더구나 팀장님, 얼마나 어렵게 얻은 가족이에요. 괜히 저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 하지 말아요. 얼마 못 갈 거란 생각에 내 맘 깊이도 잘 모른 채 네가 원하는 대로
이제 진짜 끝인가? 늦어버린 걸 알았을 때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다시 길을 잃었어. 미안해요. 그리고 아니 두 분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봅니다. 네.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. 이모, 엄마한테는 비밀이다. 알았다. 너 엄마 윤주 대불고 오늘 농수산물 시장에 갔다. 올라면 멀었다. 야, 근데 나도 가면 안 되나? 아이, 뭐가 거길 왜 가? 와, 나도 너희 식구랑 똑같다, 아이가. 그래도 오늘은 참으셔. 다음에 갑시다. 아니, 근데 두 분 어디 가시는 데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아니, 뭐 신부님이 식사나 마저 하세요. 밥 다 먹었는데 뭘 자꾸 더 먹으란 말입니까? 아, 식사 다 하셨어요? 아,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. 아니, 뭐 내가 언제 밥 다 먹으면 다 먹었다고 보고합디까? 아니,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칠하실까? 질투나 저럽니다.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? 신부님 농담 듣자. 농담 아닙니다. 아니, 농담 맞습니다. 아유, 배가 살살 아프네. 화장실 좀. 야, 아무튼 나, 아, 나 왜 이렇게 떨리냐. 그나저나,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안 와? 아유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차 준비시켰습니다. 가시죠. 예? 아, 예. 가자. 자, 가시죠. 갔다 올게, 이모. 자, 그럼. 네. 저기요. 아, 저기요. 예. 그 전화번호 좀. 아, 전화번호는 왜? 아, 저, 그게 있죠. 선지이가 번호 이자 붙었고 그 다시 전화번호 좀 받아 놓으라 하던데. 아, 그래요? 예. 민물 좋대. 이런 동상 하나 있으면 그러면 배도 안 고프겠다. 생각보단 집이 별로네. 평수가 소박하네. 응? 그러게. 아유, 제 마음대로 오라가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예. 앉으세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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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부탁이 있었습니다. 어머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. 케이블스 아침 연속극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.